교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중보건은 쉽다, 아니다, 어렵다. 네, 어렵다. 네, 공중보건은 어려워요. 또 쉬워요. 자, 왜 어려우냐면 외울 게 너무 많아.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그쵸? 네. 근데 왜 쉬우냐면 암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암기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꼭 그래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좀 돼서 암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암기는 나이랑 상관없는 건 아시죠? 그럼 뭐예요? 암기는 훈련입니다. 자, 훈련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시면 암기는 수월하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제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 외웠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어떻게 외운 건데. 그러면 이걸 잊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복해요? 외우고 그 다음에 한 5분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화장실 가셔서 기억하시고, 밥 먹으면서 기억하시고, 자꾸 기억하면 네, 요거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평생 가던데요. 나중에 합격하셔서도 계속해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밤중에 혼자 공부하거나 새벽에 혼자 공부하면 억울하지 않나요? 왜? 다들 자는데 나 혼자 공부한다. 억울한 생각도 들을 거예요. 근데 억울한 생각 들지 마세요. 저도 그 시간에 깨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밤늦게까지 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공부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힐까 요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괴롭혀갖고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한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일단 요 정도. 일단 우리 공중보건에는 이렇게 1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자, 일단 개념 부분에 제가 이제 대부분의 그 출제 경향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개념 하면은 보통 개념은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문제, 뭐 막 이렇게 세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역학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다섯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보통 우리 보건직 하면은 여기 한 세 문제 또는 네 문제까지도 나온다. 많게는 다섯 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환경 쪽이겠죠.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얘도 거의 역학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또는 네 문제까지도 나온다. 근데 둘 중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역학 쪽일 겁니다. 그죠? 자, 통계 같은 경우는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주기는 그렇게 규칙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공부하는데 내 시험에 나왔어. 그럼 나한테 100%잖아요. 그래서 통계도 제가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내가 너무 시간이 없고 부족해. 그럼 통계 쪽은 좀 뒤로 미루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렵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얘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자보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 그래서 모자보건이나 인구나 두 개 해서 얘도 한 문제, 얘도 한 문제. 이렇게 정도 나올 수 있고요. 학교보건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청에 들어가, 그러면 학교보건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교육청이 아니라 그냥 보건소 또는 시립병원에 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일반 보건직 하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산업보건 같은 경우는 그 직업병이 좀 있어요. 그 직업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한 문제, 많이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한 문제, 평균적으로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신, 성인, 노인, 특히 정신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나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한 지 거의 10년 돼가는데 딱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오고 그냥 뭐 잊어버릴까? 이거 한번 뽑아볼게 빼버릴까? 그런데 한 문제 떡하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릴만하면 나오는 게 정신 쪽이라서 아예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 같으면 노인장기환공 이런 걸로 해서 좀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한다면 매번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주거 쪽도 대부분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뭐 지외 럭스라든지 그 다음에 창문 유리창문에 뭐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얘도 거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식품생과 영양이 한때는 엄청
얘를 역학 환경을 거의 따라잡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뭐 많이 나온다면 세 문제까지 나올려나? 하여튼 평균 두 문제 정도. 그다음 이제 위생이층 기생충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근데 이게 외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나와서 한 문제, 뭐 잘하면 두 문제까지. 근데 하여튼 세 문제 평균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보건행정이에요. 자, 보건행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보건행정하고 공중보건 문제가 이게 보건행정이야, 공중보건이야 이렇게 모를 정도로 두 개가 완전히 믹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게 공중보건 문제인지 보건행정 문제인지 이게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 보건행정이 점점 많이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 그래서 보건행정은 보통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시간적 투자는 하긴 하셔야 돼.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혀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강, 그러니까 60분 수업하고 그다음에 10분을 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3강을 한 1강, 2강, 3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첫 번째 강의 이제 쭉 해요. 그리고 5분 정도 남겨놓고 우리 책에 뒤에 보시면 38쪽에 저한테는 38쪽입니다.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어요. 또 가로놓기요. 그래서 가로놓기 갖고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암기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암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 기출문제까지 좀 풀어볼까 합니다. 기출문제가 그 뒤쪽에 추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푸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공중보건을 처음 시작해. 그러면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똑같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푸는데 기출문제가 잘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연히 맞추는 게 아니라 1번, 2번, 4번, 4번 다 알아.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거는 답을 알아. 이거는 이제 확실히 아니까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옆에다가 X 표시를 주세요.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안 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배웠는데 열심히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려. 그러면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둬요. 안 풀리는 것.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론이 한번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돌아가면 이게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냥 결국 이론을 다 풀고 나면 저절로 이 마인드가 들어온다는 거죠. 공중보건 마인드로. 그러다 보면 이게 저절로 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뭐 떨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돼. 일단 X 표시만 잘 하시면 되고 X 표시된 문제는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이론하고 5번 남겨놓고 암기 가로놓기 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쪽지시험을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쪽지시험을 다음 주에부터 가져올 겁니다. 쪽지시험은 뭐냐면 오늘 배운 거를 진짜 순수한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제를 좀 일찍 오셔서 문제 푸시는데 이걸 책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하고 상의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의 정답을 언제 알 거냐면 3강, 제일 처음 그 기출문제가 아니라 쪽지시험. 쪽지시험에 정답을 불러드릴 겁니다. 자, 불러드리고 여러분한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습니다. 그럴 때 질문 받아서 해설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론 들어가고 또 다시 마지막에 가로넣기하고 기출문제 풀고 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그 쪽지시험에 좀 그 제가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하도 법규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법규를 따로 나중에 이제 특강을 할까 하다가 이게 여러분한테 좀 부담스러워서 아예 제가 쪽지심 뒤쪽에 항상 뒤쪽에 그 법규를 조금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의료법, 뭐 보건의료 기본법 등등등의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지는 못하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탕 뭐 이런 것만 해갖고 좀 해서 말 그대로 법규의 생활화를 제가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신 분들은 법하면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생활화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문제를 또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쪽지시험을 좀 많이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 반복합니다. 아까 가로놓기에서 한번 반복하고 쪽지시험을 해서 또 한번 반복하고 그래서 두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이 끝났을 때 이론 다 끝났어. 3개월 다 끝났어. 그러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론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론을 반복 안 하실까 봐 제가 메일링으로
메일로 보내드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일링이라고 어떤 분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모든 이론이 끝나야 돼. 이론이 끝나기도 전에 메일링을 하면 요게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일링 문제가 아주 기본적이긴 한데 헷갈리는 게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일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면 지금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다섯 개도 안 맞았는데 이건 뭐예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하여튼 메일링을 다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거는 나중에 이론 끝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물어보면 꼭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대답을 안 한다. 그럼 제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 이제 잔소리를 끝낼 거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중보건은요. 제일 처음이 이제 건강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하면 아프지 않는 게 건강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건강의 개념 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 생각나세요? WHO 생각나셔야 돼. WHO가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앞에 부분은 좀 기억하지 말자. 뭐 아프지 않고 저쩌고 이런 건 기억하지 않는데 뒤에 부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슨적 얘기해 주세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렇죠? 그래서 요 신체적 건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이렇게 편해.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결국 뭐예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생활 개념이에요. 생활 개념.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잘해야 돼.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신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개념이죠? 예? 무슨 개념이죠? 신체 개념이죠. 신체 개념. 그렇죠? 근데 신체와 정신 두 개가 다 건강해야 돼. 무슨 개념? 심신 개념이에요. 심신 개념. 그래서 흐름이 신체 개념이 먼저 시작됐다가 심신 개념으로 갔다가 생활 개념으로 갔구나. 이것까지도 외워두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신체, 심신, 생활 개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이게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학자들이 제시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최근 3쪽이고요. 거기 48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WHO에서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래서 신체적인 안녕은 뭐야? 뜻이 써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안 읽어드려도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정신적 안녕? 이런 거를 정신적 안녕이라고 하는구나. 자, 사회적 안녕? 요게 이제 기출문제로 좀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자, 사회적 안녕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회적인 역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야.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네, 물론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앉아는 있잖아.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안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안녕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입니다. 98년에 영적인 개념이 추가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어. 즉 영적인 안녕. 여기 제시된 바 있었는데 말도 안 돼라고 해서 총회에서 인준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에는 한때 추가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문제 자체가 약간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흥분해갖고 이 문제는 문제답지 않습니다 하고 흥분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아, 이분은 아직 모르나 보다 라고 답만 정확히 써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안녕이 추가된 적이 있다고 어떤 교수는 착각했구나 이것까지 외워두시면 돼. 왜냐면 시험 문제 영적 안녕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문제 나왔다면 제가 뭐라고 말을 그냥 무시하는데 또 최근에 문제 나온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그 다음은 무슨 개념이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개념? 영적인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최근 문제 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안녕은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아.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안녕은요, 그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 욕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욕구, 또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 솔직히 그거 있어요. 자, 그리고 절대자와의 사랑을 주고받는데, 이때 절대자는 누구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있다 없다야. 그래서 종교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야. 근데 내가 종교가 없어?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틀어진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는지 알아요? 그럼 모르잖아. 모르면 전부 다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 이제 들어갈게요. 자, 버나드, 이 사람 기초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버나드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비 갖고 얘기하자. 자, 비, 요거 별로 안 이쁩니다. 이거 별로 안 이뻐요. 두 위, 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이쁘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면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버나드입니다. 항상성 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던입니다.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어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쪽, 오른쪽으로 할수록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할수록 불건강. 그래서 이걸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어.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불건강할 수도 있고, 불건강하고, 그다가 또 다시 건강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연속성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연속성 개념. 그러면 이거는 동적일까요? 정적일까요? 동적인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개념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연속성 개념, 그러면 요거의 반대. 잠깐만 볼게요. 요거의 반대는 불연속. 맞죠? 그리고 동적인 개념의 반대는 정적. 그럼 불연속적이고 정적인 개념의 대표적인 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WHO가. 왜? WHO는 딱 이래야 된다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WHO는 불연속 개념이고 정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 요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야? 던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WHO 하면은 던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윌리. 자, 이 사람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를 우리 건강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 아, 잘 적응. 이게 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저리스트는 자, 거기 보시면 내부 제기관의 조화 통일이 유지된 상태. 아, 그내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잘 통일을 이루어, 잘 조화를 이루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저리스트입니다. 그다음에 클락. 이분은 나중에 역학에서도 볼 거거든요. 병인, 환경, 숙주의 3원론을 제시했다. 이 사람도 그림까지 그렸죠. 그림 어떻게 그렸냐면, 자, 요거 뭐예요? 환경. 자, 요거 뭐예요? 병인. 요거는 뭐예요? 예, 숙주. 그래서 요세 개의 관계를 제시한 사람이 클락입니다. 요것도 외워두신 게 나중에 역학에서 보긴 볼 겁니다. 네, 윌손. 자, 윌손은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환자예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건강해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윌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왈스입니다. 자, 왈스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이상한 환경이 왔어. 그래도 내가 내 기능을 발휘해, 그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왈스입니다. 어떻게 외우지?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버나드, 던, 윌리, 뭐 왈스, 윌손, W가 세 개네요. 윌리, 윌손, 그다음에 왈스, 클락.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외워두세요. 자, 그다음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디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앤더슨이라는 사람. 근데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혹시라도 이게 나올까봐. 근데 이 사람은 요거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체크포인트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요거 말고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앤더슨의 건강의 분류. 그래서 1도부터 5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도는 최고 수준의 건강이에요. 최고 수준의 건강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아침부터 활기차고 싱싱하게, 말이 좀 이상하네. 효과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기운을 온종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 마치 꼭 꽂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분이 1도입니다. 자, 2도는 자, 병이 없고 기능장애를 가져오거나 결함을 찾아낼 수 없어.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환희를 느끼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2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2도일 것 같아요. 느낌에. 자, 3도는 정상적인 범위에 들면서 병이 없어요. 그렇지만 밑에 활동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적인 생활력과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온몸이 기운이 쫙 빠지는 거. 이거를 3도라고 하는 거죠. 자, 4도는 만성 감염증을 갖고 있대. 예를 들어서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 이런 것도 갖고 있을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각자의 생활력이 낮아진 데다가 심리적인 부담까지 있어. 네, 이거를 우리 4도라고 하는 거고요. 5도는 확실히 병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5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외울까? 너무 시간적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1도부터 5도까지 건강한 사람하고 불건강을 딱 구분하자면 몇 도까지 건강하다고 보실래요? 몇 도까지? 3도까지는 건강한 걸로 보셔야 돼. 그리고 4도, 5도부터는 조금 불건강한 거.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눠놓는 것도 괜찮아. 그치? 하여튼 요겁니다. 그 다음에 앤더슨 모형. 자, 옆에 요거 때문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앤더슨이. 자, 앤더슨은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해요. 소인 요인. 두 번째가 가능 요인. 세 번째가 필요 요인.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소가 필요 이렇게 외라 했습니다. 소가 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인 요인은 뭐고 가능 요인은 뭐고 필요 요인은 뭔데요? 네, 당연히 외우셔야 돼. 소인 요인은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를 소인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 성, 연령, 교육 수준, 뭐 지식,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소인 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과학적 변수 보이실 겁니다. 사회구조적 변수 보이실 거고 개인의 건강, 믿음, 그러니까 지식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 세 개 중에 자, 우리 의료인이, 그러니까 보건의료인이 이 사람의 이 세 개 중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의료인, 보건의료인이 요 세 개 중에, 아, 요거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네, 세 번째. 개인 건강 믿음이에요. 이거를 변화시킬 수, 나머지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 연령, 이거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인 요인에 요 개인의 건강 믿음만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 세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가능 요인입니다. 자, 가능 요인은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파, 병원에 가는 거 가능하게 만드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말 그대로 자원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 그러면 자원에는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은 말 그대로 소득, 재산,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의료급여도 있겠네. 예, 맞아요. 의료급여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자원은 이런 거죠. 뭐 우리 동네에 큰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지역사회 자원을 가능 요인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다음 필요 요인입니다. 자, 필요 요인은 자, 보시면 상병의 존재나 상병 발생을 인지하는 것. 결국 이용상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세 개 중에서 요 세 개 중에서 소가 필요 중에서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하는 요인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요인, 필요 요인이 가장 커요. 예, 필요 요인 때문에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그럼 필요 요인은 뭐가 있는데요? 자, 1번에 환자가 느끼는 피로, 원투입니다. 의학적인 의사가 당신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학적 필요, 니드. 요거예요. 결국 원투 니드 이게 가장 내가 병원에 찾아가게끔 하는 큰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돼. 자, 소가 필요 외우시고 각각이 뭔지를 뜻하는 것도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보시면 캐슬코비어. 이 사람도 가끔가다 문제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캐슬코브는 건강의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당연히 제목은 외우셔야 돼. 아픔의 행태, 그다음에 환자 치료 행태, 예방보건 행태. 그래서 이거 외우시고 일단 예방보건 행태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건강해. 나 건강한 사람이야. 그 건강은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를 우리 예방보건 행태라고 해요. 그럼 어떤 행태를 할까요? 어떤 행위를 할까? 나 건강해. 이 건강 유지할 수 있어. 운동하는 거겠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 찾아먹는 거겠죠. 이런 것들 우리 예방보건 행태 또는 예방접종 맞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픔의 행태는 아픈 거예요. 그렇죠? 괜히 점심밥 먹었는데 괜히 소화도 안 되고 희한해. 소화제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픔의 행태, 아픔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병원 바로 가요? 아, 이럴 수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요? 저는 안 가는데. 아프면 어떻게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소화제 먹어요. 소화제 먹어도 계속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뭐 다음 끼니는 좀 굶을까? 굶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소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따요. 손 땁니다. 그래도 좀 안 좋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서야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런 병원에 가는 것까지가 아픔 행태야. 그래서 집에 있는 약을 주워 먹는다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한다거나 병원 가는 것까지가 아픔의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환자 치료 행태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환자로 이미 판정이 난 거야.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를 환자 치료 행태. 결국 아픔의 행태하고 환자 치료 행태의 구분점은 진단받기 전이냐 진단받은 후냐. 자, 진단받기 전이면 아픔의 행태. 진단받은 후부터는 의사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이걸 우리 환자 치료 행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보건 행태, 아픔의 행태, 환자 치료 행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이 사람 엄청 중요한 사람, 별표 좀 치세요. 라논드라는 사람. 자, 라논드라는 사람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 이 중에서 생활 습관. 50% 차지해요. 생활 습관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입니다. 내가 술 먹는 습관이 있어.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생명이 좀 단축되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돼. 이게 생활 습관. 그 다음에 환경. 아, 환경 20%네. 그리고 유전. 이것도 20%네요.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 보건의료 체계. 이게 10%. 그러면 보건의료 제도가 예방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치료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예방 위주로. 그럼 우리나라는요? 치료 위주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하여튼 치료 위주니까 환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방 위주로 하면 환자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겁니다. 이거 퍼센트도 외우셔야 돼. 생활 습관, 환경, 유전, 20, 20, 그다음에 보건의료 제도. 예, 1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위험하긴 한데, 자, 건강의 개념. 자, 자꾸 반복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건강, 제일 처음 뭐부터 있죠? WHO. 자, WHO. 무슨 적, 무슨 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요거에 대해서 반기 든 사람이 누구세요? 던. 던은 뭐라고 얘기했길래?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성 개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불연속의 정적인 개념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던 말고 번화드도 있었는데 비로 시작하는 거. 번화드 뭐죠? 예, 항상성.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겠고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어떤 특수한 환경 안에 환경에 내가 잘 적응을 해. 누가 했더라? 예, 윌리. 맞지? 윌리. 그러면 또 윌리 W 우리 들어갈까요? 응? 왈스. 왈스는 뭐 했었어요? 뭐 했었어요? 특수. 똑같아? 특수한 환경에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아, 얘는 적응을 잘하는 거고 얘는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있었습니다. 또 하나 W 있었었는데? 예? 윌손. 윌손. 예, 윌손. 맞아? 얘는 왈스고, 그치? 얘는 윌손이고. 자, 윌손은 주관적인 건강. 예, 주관적인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었죠? 클락. 클락도 있었어요. 클락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클락은 환경, 또 숙주, 병인, 그 다음에 숙주 간의 관계를 얘기한 거, 클락. 얘기했었었고요. 또, 누구? 또, 시저리스트. 시저리스트, 뭐 있었었죠? 응? 조화.
네, 좋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관의 조화, 내 몸에 있는 기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시저리스트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뒷정으로 가시면 뭐 배웠어요? 뒷정으로 가시면? 응? 네. 앤더슨. 굉장히 유명한 앤더슨. 1도부터 5도까지. 어떤 게 건강한 거죠? 1도, 그 다음에 2도, 3도까지를 우리 건강하다고 보자. 4도, 5도는, 그럼 여기서 고혈압 갖고 있거나 관절염 갖고 있는 사람 몇 도? 4도 였었습니다. 그리고 앤더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가 필요 때문에 중요하다. 자, 소인요인 하면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이 중에서 우리 보건의료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 또는 지식, 이런 것들 변화시킬 수 있다. 자, 가능요인 하면은 자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원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 지역사회의 자원이 있다. 자, 필요요인 하면 내가 필요해, 나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뭐죠? 원, 투. 의료인이 당신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리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필요요인이 좀 나왔었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캐슬 코. 자, 맨 처음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 건강 예방 행위. 그렇죠? 자, 너무 아파요. 집에 있는 약 주워 먹었습니다. 뭘까요? 아픔의 행태. 자,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서 암 환자로 판정이 났어. 그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뭐죠? 환자 치료 행태. 그래서 요거 세 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서 건강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란온도 안 했구나. 란온도 네 개. 자, 이 중에서 50% 생활 습관, 20% 환경, 유전, 나머지 10%는 보건의료 서비스. 네, 아시면 되고. 자, 건강 개념의 변천, 이거는 다 이미 했기 때문에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WHO 맨 처음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신체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게 심신 개념으로 바뀌고요. 심신 개념이 생활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여기에 뭐 하나가 들어갔다고? 영적 개념이 들어갔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은요, 생활 개념이 아니라 생활수단 개념으로 들어간다. 생활수단 개념.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어. 근데 그 의사들이 쓰는 그 공중보건 책에서는 이게 하나 들어갔다. 생활수단 개념. 그러면 생활수단 개념이 뭔데요? 혹시 이런지 웰빙이라 들어보셨어요? 웰빙? 웰빙이 뭐예요? 응? 건강 증진을 웰빙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있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웰빙 개념. 이 웰빙 개념이 웰 밸런스. 밸런스드 잠깐만요. 라이프야. 밸런스드 라이프. 뭐죠,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 돼. 아까 우리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균형을 받쳐야 된다고 했죠. 또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생활수단 개념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 영적인 개념만 나왔고 혹시라도 보기 중에 영적 개념이 빠지고 생활수단 개념이 나오면 이걸 답을 쓰셔야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게 well balanced life 개념으로 점점 가고 있다. 결국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스스로 밸런스를 잘 유지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치? 하여튼 요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불연속 개념에서 뭘로 갔어요? 연속 개념으로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적인 개념에서 그 다음이 동적인 개념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배운 겁니다. 자, 책 볼게요. 책에 보시면 신체 19세기 이전이네요. 심신 19세기 20세기 생활 개념. 그리고 지금은 생활수단 개념이라는 것도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 동적 개념 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번의 불연속, 연속 개념 얘기했습니다. 안 배운 거 병리학적 개념에서 생태학적 개념으로 갔다. 그럼 병리학적 개념은 뭐고 생태학적 개념은 뭔데요? 자, 병리학적 개념은 뭐예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내 세포, 기관이 아픈 거야. 그러면 생태학적 하면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리학적 개념은 숙주가 있고 여기에 병인, 병원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관계, 이거 병리학적. 여기에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면 생태학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병리학적 개념에서 지금은 생태학적 개념으로 갔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운명론적 사고고 개인 책임 한계야.
네 아픈 거는 네 책임이야.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해. 행동을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게 개인 책임 한계. 근데 요게 이제 사회적 책임 요구, 건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되게 중요하다는 라논두. 라논두는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 습관이 50%잖아. 그럼 이건 개인 책임 한계일까요? 사회적 책임 요구일까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라논두는 네가 라이프 스타일 제대로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건 건강권이 있어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응? 흡연구역 만들잖아요. 그래서 흡연구역 만들고 절주하라고 자꾸 하고 요게 사회적 책임의 요구, 건강권이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 담배 못 피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 개인 책임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요거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제법 나옵니다. 예전에는 아예 요게 보기로 1, 2, 3, 4로 그대로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살짝 바꿔서 다음에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건강 개념 모델. 얘도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설명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슨 모형? 무슨 모델?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델. 자, 그 다음이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그 다음이 사회문화적 모델. 자, 그 다음이 마지막이 총체적 모델. 그래서 다섯 개 있습니다. 제목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안 외우려고 해서 문제거든요. 외우시면 조금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와 뭐의 관계다? 숙주와 병원체, 병인 간의 관계다. 제가 자꾸 병인, 병원체를 자꾸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거 구분하고 갈게요. 병인이 병원체랑 똑같은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누구 집어넣을까요? 어? 똑같이 하려면 여기다 누구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될까? 대답이 안 나와. 숙주? 아니지. 숙주 아니지. 병원소. 병원소. 그쵸? 병원소, 병원체를 묶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뭔데요?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뭔데? 예, 숙주에는 인간, 동물, 이런 게 숙주죠. 제 몸이 숙주죠. 근데 여기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서 병원체가 나와. 그러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병원체가 들어있는 숙주냐, 들어있지 않는 숙주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있으면 병원소가 되는 거고, 병원체가 없으면 숙주가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지금 숙주예요, 병원소예요? 모르지. 내 몸에 지금 감기 기운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 그래서 병원체하고 병원소를 묶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걸 두 개를 혼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체라고도 하고 병인이라고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아, 그냥 혼용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하여튼 이겁니다. 하여튼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우리는 생의학적 무대. 결국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갔어. 그치? 그러면 나는 불건강한 거야. 근데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 라고 보는 거야. 이거 우리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자, 심신이원론은 뭐냐면 몸, 마음,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거고,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 따로따로다. 라고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때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치료해줄게. 우리 내가 의사거든. 그러니까 기계 나사만 살짝 바꿔주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인간이 못해. 이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심신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술할 때 그때 당시에는 마취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취가 없어서 알코올을 먹였다, 술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이면서 계속 수술하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 야, 술 좀 더 먹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한쪽에는 계속 술 먹이는 거예요. 술 먹이고 계속 수술하고. 그래서 수술 다 끝나서 아, 다 끝냈습니다 하고 딱 봤더니 죽어 있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심신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 갖고 어떤 산부인과 닥터들은요,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그렇게 비타민C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에서, 한 의원에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막 힘을 주라 하는데 엄마 힘을 못 줘? 그럼 야, 먹여! 이래. 그럼 뭘 먹여라 할 때 주스를 계속해서 입에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막 하는데도 괜찮습니다. 먹으세요. 막 그러면서 한참 먹이면 기운이 난다는 거죠. 비타민C니까. 예,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조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막 먹다가 토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먹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좀 본다는 것 같긴 해. 하여튼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학적 모델. 자, 생태학적 모델은 아까 클락이 얘기한 거. 그렇죠? 세 개. 뭐 했었냐면, 숙주, 병인, 그 다음에 환경. 예. 요 세 개, 이게 생태학적 모델. 그래서 그림까지 그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요? 환경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러면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뭐죠? 숙주.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이 개인 생태. 맞아? 행태. 개인 행태. 그러면 병인이 없네요. 병원체가. 아니에요. 환경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결국 병인하고 환경을 묶어서 환경이라고 퉁쳤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개인 행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개인 행태는 아까 말한 생활 습관이랑 똑같은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회문화적 모델에서는 무슨 집단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준거 집단을 중요시 여겼어요. 자, 준거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 집단. 우리는 공무원 할 거죠? 그럼 공무원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뭐냐?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는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해? 준거 집단이 판단해? 준거 집단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파요 라고 해서 오늘 그래서 오늘 뭐 보건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거기서 야 그렇게 아픈 거 아픈 것도 아니야. 빨리 나와. 그럼 나는 아픈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너 아픈 거야. 빨리 병원에 가. 그럼 그다음부터 나는 아픈 사람이 된다. 결국 준거 집단이 아픔, 뭐 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걸 우리 사회문화적 모델. 그래서 지금 여러분 웃지만 나중에 보건소 가면 요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든 시립병원에 가면 요거 판단의 기준치가 역치라고 표현하는데 그 역치가 높을까 낮을까? 그러니까 역치가 낮다는 건 그 밑에를 환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 위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역치가 높을까 낮을까? 아니야, 헷갈린다. 위를 환자로 볼까? 환자로 보고 밑에를 건강한 걸로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헷갈린다. 그 역치가 높다 그래야 돼? 낮다 그래야 돼? 높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환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시면 나중에 병원에 시립병원에 가시든지 보건소에 가셔도 웬만한 건 아픈 건 아니에요. 토했어. 토하면 토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거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간호사들은 토하면서 환자들한테 뭐 주사 먹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게 이제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총체적 무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총체적 무대는 네 가지를 제시하네. 뭐죠? 숙주가 어떻게 내려왔냐면 인체 생리로 내려옵니다. 인체 생리. 자, 환경은 그대로 환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개인 행태가 생활 습관이라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제도가 내려옵니다. 자, 요거 보면서 뭐 생각나세요? 누구 생각나세요? 아까 라논드랑 똑같잖아요. 라논드 인체 생리 환경 똑같잖아요. 근데 아까 라논드는 몇 퍼센트 하고 했는지 아세요? 라논드 50, 20, 20 그리고 1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총체적 모델은 좀 달라요. 총체적 모델은 이거를 또 일렬로 줄을 세워놔. 자, 제일 1위가 뭐냐면 생활 습관. 2위가 인체 생리. 그리고 환경이 3위, 그 다음이 4위가 보건의료 제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는 나왔었는데, 이거를 다음 중 이렇게 화살표, 어떤 게 크냐, 이거 중요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택한 것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총체적 모델인지 아니면 라논드가 얘기한 건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인류를 줄 세워놔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결국 인류를 줄 세우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해서 총체적 모델까지 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줄칠게요. 생의학적 모델. 그래서 기억본에 보시면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정신육체이원론. 저는 칠판에 뭐라고 썼냐면 심신이원론. 자, 두 번째입니다.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어요. 결국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야. 자,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인공장기 이식수술, 항생제 개발 등 인간 수명 연장에는 기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는 했어? 만성퇴행성 질환을 설명하지 못했었어요. 이거 만성퇴행성 질환은 왜? 병원체가 없이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하지 못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을번의 구성요소는 숙주와 병원체, 저는 또는 병인이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모형, 이거는 일명 지렛대 이론이라고도 하는 거고,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그 건강이 유지되는 거다. 근데 그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생태학, 숙주, 환경, 개인행태. 자, 개인행태는 생활습관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특히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모형. 자, 사회문화적 모형에는 기억번을 보시면 준거집단이 된다. 건강판단의 주체는 준거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집단이 건강하다고 하면 건강한 거야, 아프다고 하면 환자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척도는 상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총체적 모델. 자, 총체적 모델은 구성 요소 네 가지. 자, 우리 거기 퍼센트 이걸 외우는 건 바보야. 순서만 외우시면 돼. 생활 습관, 그 다음이 생리, 환경, 보건 시스템.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디귿번 보세요.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 쪽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럼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 쪽으로 파악한 사람은 누군데? WHO. 우리 안고 건강이 질병의 전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누구의 이론을 본딴 거예요? 던의 이론을 본땄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체적 모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을 중요시하겠구나.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하여튼 건강개념 모형 우리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증진이 있는데 건강증진은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좀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체크포인트 잠깐만 볼까 합니다. 체크포인트 보시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생활규칙 8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거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또 그 네모 박스 안에 국민건강생활지침 10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뜬금없이 시험 문제 나왔어갖고 이거 근데 8가지 원칙하고 10가지 원칙하고 헷갈려요. 뭐 그렇다고 이거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 같아서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하여튼 요거 한 번은 볼게요. 8가지 원칙에 보시면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 청결을 생활화 해라. 그치? 음식을 싱겁고 가볍게 골고루 먹어라. 예방접종. 또 가음하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술의 문화거든요. 술 먹지 말아라. 그러면 막 죽인다 그럴 거야. 그래서 과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있고요. 담배는 피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8번에 아껴 쓰고 적게 버려 건강한 환경 만들자. 이게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생활 10가지 지침. 또 보시면 여기에 지방질은 총에너지 20% 정도 섭취하자. 이렇게 우리 지방질,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 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지 말고 20% 정도만 섭취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카페인 음료를 절제하자. 이것은 절제하자라고 되어 있네. 담배도. 자, 그 다음에 정상 체중 유지해라. 여섯 번째 보시면 뜬금없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치아가 건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치아를 우리 어금니를 이렇게 씹잖아요. 그럼 이게 요 충격이 어디까지 간다 해서 뇌로 갑니다. 뇌.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졸리고 이럴 때 껌 씹는 게 껌 자체가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씹어서 그래요. 위아래 씹어서 이게 자극이 된다.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들 보시면, 특히 미국 사람들 보면 긴장할 때마다 껌을 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씹으면 뇌가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막 야구하면서 계속 껌을 씹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졸리면 껌을 씹어도 제가 용납은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하여튼 요거. 그래서 치아 건강을 유지하면 그만큼 치매가 걸리지 않아요. 근데 어금니가 사라지는 순간 치매에도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유지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 건강생활 10가지 지침.
그래서 두 개를 공부하다 보면은 두 개가 또 헷갈려. 같이 믹스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막 달달 외우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잘 못 외우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건강의 개념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병은 의학 사전에서 보시면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외우지 말고 질병 발생설의 역사적 변천이 있어. 이걸 외우셔야 돼. 역사적 변천. 자, 볼게요. 역사적 변천, 그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이 뭘까요? 제일 처음. 응? 정. 정영설 시대. 또는 다른 말로 신벌설 시대. 자, 두 번째가 점성설 시대. 세 번째가 장기설 시대. 네 번째가 접촉 감염설 시대. 접촉 감염설 시대. 자, 다섯 번째가 네 세균 악설 시대.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탈 미생물학 시대. 외우셔야 돼.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령설 시대는 말 그대로 신이 벌 준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아픈 거다. 그러면 내가 아픈 거를 누구한테 자랑할까 말까? 자랑하면 안 되지. 나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인데. 그쵸? 근데 요거는 지금도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감기 걸렸어. 곧 잘 됐다. 그렇게 엄마 말 안 듣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벌설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점성설 시대는 하늘의 별자리. 별자리가 우리 몸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아프시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까요? 근데 점성설가 딱 보니까 별똥별이 떨어져.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 희한하게 돌아가십니다. 이걸 우린 점성설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 나는 별자리가 무슨 자리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점성설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설 하면 더러운 공기. 그래서 더러운 공기가 내 몸에 들어가면 병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장기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는데, 누굴까요?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만 생각나는 건 아니지. 자, 또 갈렌도 생각나셔야 돼. 왜? 히포크라테스가 장기설을 처음 만들었고 이거를 완성시킨 사람이 갈렌. 나중에 역사에서 나올 겁니다. 일단 장기설. 그러면 히포크라테스가 장기설이라고 얘기하면서 질병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아예 붙였는데 말라리아. 그래서 말라리아는 말이라는 말하고 아리아라는 말이 혼용이 된 거예요. 말은 나쁜 거고 아리아는 공기죠.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말라리아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게 시험 문제 은근히 나옵니다. 말라리아.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접촉 감염설 시대는 환자랑 접촉하면 병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그럴까요? 성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녀들 막, 그리고 마녀 막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성병을 갖고 있는 거라며. 저 매독을 갖고 있고 그 마녀랑 성관계를 해서 다 병이 옮겼으니까 병을 옮긴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마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접촉감염설 시대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균학설 시대는 드디어 세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기더라. 근데 탈미생물은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더라. 뭐예요? 만성퇴행성 질환들,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미생물학 시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우셔야 되고. 자, 정령설 볼게요. 귀신이나 악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고통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귀신이나 악령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술사한테 또는 무당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대학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조그만 그 마트 같은 걸 했었었나 보지? 이제 방학 동안에 알바를 한 거예요. 엄마 밑에서. 그랬는데 그 시골에서 참기름이 오늘 이렇게 통으로 오나 봐요. 근데 이거 통으로 팔 수가 없어서 이게 이렇게 그 소주병에 이렇게 조금씩 옮겨갖고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소주병도 또 재활용한답시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소주병을 깨끗이 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집어넣으려고. 근데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했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그래서 좀 나름대로도 대학생이라고 머리를 쓴 거죠. 이걸 어떻게 말릴까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약하게 튼 거예요. 거기다 병을 다 거꾸로 올려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하다가 다 됐나 하고 딱 들여다보는 순간 병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병이 우리 눈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눈이 있고 눈 뒤에 이게 큰 안구가 있고 여기에 신경이 이렇게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여기 안에 초자치라고 해서 이게 젤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도 안 되고 여기 있는 게 나와도 안 돼요. 근데 그 유리 조각이 이쪽을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 눈이 아팠겠지? 그래서 병원에 딱 가니까 여기 들어가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이게 똑 박혀 있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그럼 이거 어떻게 뺄까요? 어떻게 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요 구멍이 있을 거고 구멍을 통해서 뭔가 뽑을 것 같지? 아니, 눈알을 뽑아야 돼요. 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눈알을 뽑냐고, 가시 들어가서 가시만 빼면 되지, 손가락을 왜 자르냐고 막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그 같은 병원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눈을 뽑으라 그러니까, 포기를 했겠지? 그래서 요 유리 조각을 뽑아준다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해갖고, 이제 무당이 한 달 정도만 구술을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랬대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구술했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눈 두 개 다 뽑았습니다. 왜? 요게 신경이 양쪽에 다 연결됐거든요. 결국 눈 두 개가 다 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빨리 눈알을 하나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설시대? 무슨 설시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응? 점성설시대야, 정령설시대야, 정령설시대 지금 바꾸고. 그러니까 마술사한테 또는 무당한테 수사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점성설시대, 우주설시대입니다. 성자의 운행과 인체 각 부분의 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별자리의 이동을 보고 질병을 진단하고 이유를 판정했다. 이해 되실 거고. 자, 장기설시대, 히포크라테스 나오네요. 여기에 갈렌이라는 사람 하나 더 써주시면 돼. 나중에 우리 역사한테 보긴 할 겁니다. 오염된 공기, 즉 장기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맞는 병이 말라리아, 이것도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접촉 감염설시대,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질병이 전파된다. 그래서 제가 내독을 대표적인 질병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병인설시대 또는 세균학설시대, 이거는 코흐, 파스텔르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다. 코흐하고 파스텔르도 우리 역사에서 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탈미생물학시대, 다인설시대 또는 다요인설시대 이렇게도 표현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 다 요인설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우리 가로놓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가로놓기 38쪽에 있습니다. 38쪽에 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자, 밑에 두 번째 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 2번입니다.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 변화들.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 네? 왈스. 자, 네 번째.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 던.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조건을 잘 적응해 나가는 거. 윌리. 자, 건강 모형입니다. 생의학적 모형하면은 뭐와 뭐의 관계? 숙주와 병인 간의 관계. 생태학적 모형하면 숙주, 병인, 환경. 사회생태학적 모형하면은 숙주, 환경, 개인, 행태. 그쵸? 자, 총체적 모델하면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제일 큰 거. 생활 습관, 그 다음이 인체 생리, 그 다음이 환경,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자, 7번입니다. 19세기 이전에는 무슨 개념? 신체 개념. 생의학적 모델. 19세기는 심신 개념. 20세기는 생활 개념. 자, 기출문제로는 거기 하나 더 영적 개념.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린 거는 생활수단 개념. 하나 더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자, 요거 갖고 기출문제 풀 수 있나요? 잠깐만 봅시다. 기출문제 풀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자, 그 2018년도에 나와 있는 거에는 기출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전 책 갖고 계신 분은 신구 대조표 갖고 오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18년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거 쭉쭉 볼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뭐가 있으려나. 기출문제 조금 전에 푼 것 같고 할 수 있는 거 없을래나. 계속 없네. 쭉 없죠? 조금 더 공부해야 되나 봐. 아, 28번 있을 것 같은데요. 28번.
자, 28번에 보시면 거기 질병이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특성, 보건요체 다 나왔네? 이렇게 네 개와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설명하는 모형? 무슨 모형? 총체적 모형? 자, 전인적 모형이죠. 답은 4번이지. 전인적 모형. 네, 있습니다. 혹시 책이 틀리시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귀로만 들으시면 돼. 그 답만 얘기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아, 36번 있습니다. 56쪽에 36번일 거예요. 예전 책 갖고 계시면 그냥 말로 들으세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를 때 건강 결정 요인 중에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 1번 보건의료 체계, 2번 생물학적 요인, 3번 생활습관, 4번 환경 요인. 답은 생활습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쭉 보시다가 뒤에는 계속 없겠나 보다. 그게 59번이 있어요. 59번에 그 보건의 장 이론 네 가지 요소 중 질병이 영향을 미친 영향 그거 이게 제일 처음 뭐가 중요하다. 생활 방식. 두 번째 인체 생리. 세 번째가 환경. 네 번째가 보건의 시스템. 예, 그래서 그거를 묻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시고. 아, 65번,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65번 보시면 다음 등 건강의 정의가 아닌 것은이야. 자, 문화적 건강, 사회적 건강,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자, 건강의 정의가 아닌 것. 문화적 건강.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67번 하나만 더 할게, 죄송해. 98년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의미에 추가한 내용. 사회적 건강, 신체적 건강,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 예, 이런 문제도 있었다.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들어가겠습니다.